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 캠핑 시 불편한 바닥에서 잠을 설쳤다면 다시는 캠핑을 하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취침 장비입니다. 매트리스는 바닥의 냉기와 습기를 차단하고 딱딱한 바닥을 푹신하게 해 좌식 캠핑에 꼭 필요한 취침 장비. 매트리스를 재료에 따라 구분해 볼까요? 첫 번째, 발포 수지 매트리스. 스펀지를 여러 공법으로 가공.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아 손쉽게 쓰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면 단열층이 얇아지는 것이 단점. 두 번째, 에어 매트리스. 내부에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데요. 공기를 빼면 수납성이 좋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발포 수지 매트리스에 비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세 번째, 혼합형 매트리스. 발포 수지 매트리스와 에어 매트리스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 표면은 발포 수지로 되어 있고 내부는 공기를 재워 사용하는데요. 구멍이 나도 보온력이 유지되며 자동으로 공기가 주입됩니다. 내구성과 안락함이 최상인 반면 무겁고 부피가 큰 것이 단점.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